장관님 당근 마켓 해보셨나요? 저는 안 써봤는데 우리 집 식구가 잘 써봤어요. 사고 판 것도 없으시겠네요. 장관님 차량이 카니발 20허에 3으로 시작하는 거 맞죠? 네. 제가 보니까 당근에 지금 5천만 원에 판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올리신 적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예, 예. 현재 지금 당근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차량 번호 저한테 양해 받고 가신 거예요? 예. 차량 번호와 소유주 이름만 있으면 매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당근 마켓에 국토부 장관 차를 이게 본인이 직접 올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본인의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 문서 이게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그 사진은 장관님 차가 아닙니다. 다른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 같은 차종의 카니발 차종 사진을 그냥 올린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올까 봐서요. 장관님 차량 장관님 차량 번호는 왜 몰라요? 저 위원장님 지금 윤종근 의원님 말씀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장관님 차량 번호하고 장관님 이름을 아는 게 그게 국가 보안입니까?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장관 차량 번호하고 소유자를 기재해서 당근에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범죄라니까. 그 차량은